버드리 단장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이한테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쳐줘요. 청이도 고생했잖아. 진짜 너무 치사한 거 아닌가? 그렇지, 옳지. 우리 드디어 우리 버드리의 공연단에 양귀비의 꽃 같은 존재, 양귀비의 냄새를 펄펄 풍기는 우리 양귀비, 우리 버드리 꽃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버드리 단장님 나와주세요. 아따, 오늘 또 너 분홍 또 입고 왔네. 오늘 분홍색 찐데 혼자 또 이쁘게 입으려고 찐 주황색.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나한테 얘기 안 했다고. 근데 얼굴 왜 이렇게 띵띵 부었어요 또? 많이 처먹어서 그런다. 너 어제 저녁 한 그릇 또 먹었구만 또. 고생했어. 더운데 마음도 심란할 텐데. 그래도 고생한 우리 청혜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시간 됐어요. 아, 제가 이 자리를 찾고 얼마나 눈치를 보고 있는가. 여기 아까 청이가 멘트 하는데, 아, 이런 자리도 있고 저런 자리도 있고, 씨발 여기 나와서만 그따구로 얘기하고 집에 가서는 나한테 이런 데 잡았다고 개 욕하고 제일 연병을 떨어요. 아, 그냥 치시는 게 낫지 뭐 이런 자리 잡았냐고 난리를 치면서 아까 요 멘트에서는 막 어쩌고저쩌고 아이고 내가 속으로 네 뽕이다 그랬어요. 그냥 방에서 하던 대로 하지 그냥. 방에서 하던 대로 하지 그냥. 나한테 이런 자리 잡았다고 난리. 차라리 편안하게 쉬는 게 낫지 형비가 더 뺏긴다고. 아 진짜. 그리고 속았네. 그니까 둘이 말이야. 둘이 이런 자리 잡았다고 입이 대빨 나와갖고 나한테 내가 계속 눈치 보느라고 내가 그러니까 이런 자리도 있으면 저런 자리도 있고 내가 알고 잡았냐? 그리고 속았지만 또 평일은 좀 그런저런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완전 바글바글 사람이 난리가 아니라 그러더니 시바라 난리가 아닌 게 요 정도요. 어제 온 아저씨는 밤낮으로 바글바글 하다 그랬어요. 근데 뭐지 이게 바글바글해. 하긴 어제 비하고 오늘 바글바글 한 거네 이게. 아이고 진짜 더러워서 내가. 오늘 일요일까지 해보고 안 했다 싶으면 보따리 싸고 갈라네. 왜? 일당 주고 경비 빼면은 우리는 개구생하는 거거든. 그래서 차라리 집구석 가서 그냥 편안하게 돈 안 쓰고 있는 게 돈 버는 거네. 보따리 싸갖고 내가 가자고요? 아니요, 우리는 한번 펼치면 끝까지 해요. 끝까지. 내가 봤을 때도 여기 도대체 뭘 보러 올까? 나 오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그냥 집구석이 하나도 없어? 다 산이요, 다 산! 우리 보고 씨부라 그냥 새들하고 놀라는 건지.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그래도, 볼곳 없는 이곳에 와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뭘 사람이 뭐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여. 조금이라도 이게 많이 나오면 장땡이지. 이거 많이 나왔냐? 이거 많이 나왔어? 네? 잠깐만. 아니 시발 이거 빼면은
아, 나는 이게 있어갖고 이만큼 있어갖고 나는 엄청 벌어도 했더니 이거 뺄래 그냥 씨발 바가지네. 바가지. 어? 그럼 앞으로 이렇게 주지 말아요. 그냥 그냥 여기다 쫙 깔어. 이렇게 하면 이거 푸는 거 힘들어. 어? 왜 이렇게 줘? 그냥 풀어, 그냥 풀어서 그냥 줘, 그냥. 아이고, 어쨌든, 그래도 자리 폈으니까 우리 버들이 공연단에 자존심이 있지. 나는 끝까지, 내 돈을 경비로 내 돈을 토해내더라도 끝까지는 하고 갈 테네. 그게 자존심이에. 안 된다, 혹 일어나고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그래서 일단 다 반으로 자르고 밥도 두 끼만 먹고 그것도 5,000원 선 안에서 이거 맨날 라면만 먹자 이 말이야 내 말은 그거 하고 어떻게 하고 그러면 잘 다른 데 가면 내가 소고기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일당도 또 얹어주고 이런데요 이런데 열흘 자리면 일당만 해도 얼마 잘라요 아이고 끔찍해 우리 대단한데는 가져가는 게 없어요. 나도 여기서 일당 할라네. 일당 50만원, 하루에 50만원씩. 일당 할라네. 너네만 대가리 해. 난 일당 할래. 너하고, 너하고 무림이만 그거 해. 나는 일당으로 갈 거예요. 머리로 가면 더 손해인데 왜 무림 일당 할 거예요? 어? 뭐라고? 머리로 가면 더 손해인데 뭐? 뭐 어떻게 알아? 그만 잠깐만 여러분 하루에 50만원이면 열리면 500이요 근데 대가리로 가면 씨발 500이 아니라 300도 못 가져 그래 생겼어 나는 머리로 갈 아니 저기 일당으로 50만원 갈 거야 그럼 한번 일당은 영원한 일당인데? 아니요 여기서만 잘 되는 데는 대가리 안 되는 데는 일당으로 갈 거야 자 갑시다 억울하면 네가 전당하던가
지금 얼굴이 벗는데 차 안에서 펑펑 울었어요. 우리 아버지 묘자리를 어제 계약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묘자리를 보니까는 이제 여기 와닿는 거야. 이제 막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어제 희한하게 계속 아버지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가 어제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야 예수가 결혼 좀 해라 결혼을 언제 할 거요 그래서 옛날에 꾸짖던 그 꿈을 어제 꿨네. 그래서 오늘 내 동생이 어제 가서 이제 다 계약을 하고 오늘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갖고 날 보여주는데 너무 여기가 복받쳐갖고 그래서 나오지도 못하고 차에서 계속 울다가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나왔네. 이제 마음의 준비를 이제 슬슬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찹찹하고 저는 항상 오래 살 줄 알았어요. 항상 내 곁에 있을 줄만 알았어요. 근데 묻자리를 정하고 나서 아 이제 이게 현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있을 때 잘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한 20년 동안을 별로 뵙지 못했어요. 이 생활 하느라고 휴일 명절이면 우리는 맨날 바쁘거든.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 그리고 봄 뭐 이렇게 축제가 계속 1년 내내 있다 보니까 갈 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못 뵀던 게 너무나 지금 와서 가슴이 아프네요. 자 어쨌든 그건 내 사정이고 이제 신나게 한번 자 놀아보겠습니다. 가자. 애정이 들돌리
시기가 서포트 하는 거예요. 예. 너는 계속 삥 뜯으러 다니든가 아니면 내가 이따가 노래 한 자락 줄 테니까 그때 하던가. 아, 여기 있으면 나한테 힘 오는 게 힘드니까 나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개새끼야. 아, 다른 데가 사이라 개새끼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그거 줘. 저기 그것도 아까 하려고 했던 거. 자 갑시다. 잘 쳐. 아
일당이니까 너는 저기다 넣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가겠습니다! 너는 그렇게 삥 뜯어서 먹어. 네가 네 살 길을 네가 찾아라. 우리는 다 있으니까 난 네가 이거 그래도 많이 벌었냐? 그래 그럼 너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해갖고 먹고 살아. 근데 너는 내가 하던 캔디가 하던 청이가 하던 무조건 그냥 매일 생각하지 말고 너는 네 먹고 살 일만 생각해. 그냥 막 막 삥 뜯으러 다니고 막 그래 그냥 그렇게. 얘랑 핫바이를 할까? 이건 되는 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 얘 양말부터 좀. 얘한테 많이 나오네. 얘랑 핫바이를 할까? 자 5시에 마치고 1시간 시간이 있습니다. 자 가자. 뭐야? 손 강경민이!
너한테 나오지도 않는가? 탱크리님 고맙습니다. 넌 어디 갔다 와? 응, 나도. 장구를 치고 나서 해야 되지 않겠냐? 북을 벌써 갔다 줘?
야. 어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호야는 물까지 딱 갖다 주는데, 넌 뭐냐? 저렇게 둘러주고 야 이거 치워. 어머 밤 안 깼니? 어? 흑장군님 감사합니다. 그 집 앞 한번 가자. 소나무님한테 마침이다. 어, 그 집 앞 가자. 그 집 앞. 주신 우리 소나무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느 분이세요? 저요.
어, 정성자님. 어머, 감사합니다, 정성자님. 어, 뭐, 안녕하세요.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우리 정성자님 감사합니다. 따따라 따따봉 따따라 따따봉 따따라 따따봉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행복나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너가 저 새끼를 할 걸 그랬나? 너 뭐 하고 있니? 저렇게 벌어들이고 있는데 넌 뭐 하고 있어? 아니 넌 뭐 하고 있냐고?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저거 타고 한번 갔다 오세요. 에? 어디를? 아, 아니 한 번은 되지만 두 번은 아니요.
이거 너무 얇아. 이거 두꺼운 거 없니? 제가 너무 얇아. 아, 이거는. 됐어. 자. 와? 와, 와? 어딨어? 어디 갔어? 얼마 벌어왔어? 얼마 벌어왔어? 뭐야, 겨우 고구마 따서 5만원짜리도 하나도 없이? 출연한 면허증이 없어가지고 해지 안되네. 가자. 나 그냥 내버려둬 헤이 좀 묻혀 더 이상 더 생각하지 마.
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이병우 대장은 또 서로 그저께 알았다. 너무 미쳤나봐. 애초까지 어이가 내 맘을 때려. 주는 내버려 너 책임했어. 더운 상상보단 정신가. 다 갖고 올라와라. 다 가지고 올라와. 내가 장난 것도 내 건데. 자, 누나도 쇼핑백 드리고. 이만구님이 아다다한테 세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성희님 5만원 감사하고요. 변민숙님 5만원 감사하고요. 강현민님 2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연민숙님 영희요 어머 세상에. 영희요! 정말요! 나는 오늘 20만 원만 주면 돼. 너무 재밌었는데. 허벌하게 벌었은 게. 물건 파는 것도 각자 가는 거야. 응? 어, 씨, 이거 단장이로 그거는 공동으로 매한 거야. 공동으로. 자, 아이고. 인생 하나 갑시다, 인생. 인생 하나. 아, 이따가 상추에다 쌈 싸먹어야지. 밥맛이 없었는데. 자, 저녁에는 제발, 관객이 많이 나오기를 빌겠습니다. 산신령이 시여. 여기요! 에? 나? 응. 아, 무서워. 아니면 제가 갖고 뭐. 야, 왜, 내 건데 왜 니가 가져? 아니, 제한테 준 거예요. 어, 이거 마을 이장님께서. 아, 이장님이, 아이고. 저, 이장님, 저기 방송을, 저기, 방송을 때, 아, 여기 무슨 마을 여러분. 아, 내가, 저기, 저들이가 왔으니까. 저 공연장을 함안군에 네, 함안군에 계시는 할아버지 전부도 예,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오지 말고 저 젊은 사람 쪽으로 아 그래요? 그럼 모시고 오세요. 어 기초연금 국민연금 이런 거 받아갖고 할아버지 돈 많아요? 그 떼거지도 좀 데리고 오세요. 내가 열심히 놀아드릴게요. 어 그래갖고 마이크로 얘기하세요. 함안군에 계시는 모든 주민 여러분, 지금 저기 산골짜기에서 보더리가 조병이 가고 있으니, 자, 많이들 와서 구경해 주십시오. 이렇게. 가자! 아이고. 또 하나 가자. 사랑을 기다리듯이 지나간 추억 되새기며 세월을 걷지만 나도 어떤 한 사람 눈물로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점심 먹어야 되고 점심 먹고 6시부터 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좀 많이 나오시기를 자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창에 계시는 모든 우리 즐거운 보들이 세상 가족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대납해 주신 모든 우리 가족 여러분 감사하고 특히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송나무님 개인적으로 올 때 감사하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큰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를 듣고 계실 거라고 믿고 제가 직접 인사드리는 게 예인 것 같아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송나무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또 저를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소나무님 건강하시고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찾아주신 우리 집과 우리 팬, 우리 가족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삼초에 쌈삼 먹고 좀 이따가 뵙겠습니다. 아 잠깐 그거 따로 두고 와 이게 응? 아 이크나 간다 어떡하냐 혼자 놔두고 가서 어? 있어야 돼 아 거기? 예 하려고? 아 거기 해야겠어 뭐? 뭐해 지금 갈라 몇 시간 가는데 자기야 아, 손님 저쪽으로.